내가 사용하는 마스크 그 스킨이기 때문에 피부에서 그런 그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. 하시고 난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세요. 내가 가장 건조한 부분에. 그러면 따로 돈이 들지 않겠네요. 네, 내가 쓰던 네, 걸 쓰는 거고, 예, 방금 썼던 화장솜을 다시 쓰는 거니까. 그렇죠.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마까지 하시고 얼굴 나서 면적이 나오네요. 네. 4등분을 하니까. 4등분을 하니까요. 네네. 사실 이 상태에서 이제 약간 코까지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하시면 그날그날 사용할 수 있는 이 마스크팩을 내가 정말 화장솜만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예. 보습까지 마무리가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네. 네네. 아, 네.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요.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건 3분 이내에 떼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 다음으로 이제 마스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마스크인데요. 이 마스크를 어떻게 할 거냐면, 마스크에서 제일 아까운 것 중에 하나는 마스크를 빼고 나면 안에 남는 거예요. 아시죠? 이거 막 손으로 긁어도 보시고, 막 짜도 보시고 하는데요. 여기서 제가 하나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, 마스크를 꺼내기 전에 구성만 가위로 자릅니다. 그렇게 해서 하시면 먼저 짜요? 에센스처럼 나옵니다. 아. 이렇게 해서 에센스처럼 나오죠. 이거를 내 얼굴에 가장 건조한 부분에 먼저 발라주세요. 그러니까 마스크하고 남은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요. 정말 없어 보이게 이거 막 바닥까지 긁지 마시고 이렇게 요염하게 눈 밑이라든지 하세요. 그 다음에 이제 뜯으세요. 그 다음에 뜯으시면 훨씬 더 한결 편하게 하실 수가 있겠고요. 자, 여기에서 제가 퀴즈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마스크를 올립니다. 근데 마스크를 시트에 붙이는 얼굴에 붙여놓고 얼마가 있을 때 가장 적정한 시간일까요? 아, 주관식입니까? 네, 아, 그것도 시간이 이건 주관식입니다. 그럼요. 주관식으로 예.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자들은 대충 아는데요. 저는 붙이고 자면 네.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, 그게 아닌가 아니에요. 봐요. 떼어줘야 합니다. 아. 예. 김성인 위원은 정말 난감한 모르겠다. 표정이에요. 대충 어느 정도면 좀 꾸덕꾸덕해질까요? 생각해보세요. 자, 한문철 의원은 혹시 이거 해본 경험 있어요? 마스크 패스. 아, 저는 보기만 하죠. 아, 네. 부인이 하시는 거. 쓰셨고요. 15분, 또 15분. 홍익원 의원 5분 쓰셨어요. 너무 그냥 잠깐 붙였다 떼는 거 아닐까요? 틀린 것 같은데. 자진감수 하시는데요. 정답은요? 네, 정답은 15분입니다. 15분. 김성현 의원 드리겠습니다. 50점씩 드리겠습니다. 예. 왜냐하면은 그 마스크는 모래시계와 같이요. 흡수가 될 때 시간이 걸립니다. 그게 가장 적정 시간이 15분이고요. 골드타임입니다. 그리고 그 상태에서 지나면요. 역으로 다시 피부에 있던 게 마스크로 뺏길 수 있으니까 15분을 꼭 지켜주시는 게 좋겠고요.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15분이 됐다고 하고 떼고 난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 포인트는요. 하시고 난 다음에 아깝다고 그냥 주무시면 그 이불이나 여기는 먼지가 얼굴에 붙습니다. 에센스에. 그래서 트러블을 유발합니다.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면 나 마스크 때문에 트러블이 일어났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차가운 수건이 있습니다. 냉수건으로 가볍게 닦아주시고 주무세요.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아주... 하시면 예. 봄철에 얼마든지 아름다운 피부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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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스크팩 300% 활용법 들어봤습니다.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T번 4번으로 투표해 주실 수 있습니다. 네, 마지막 정보 우리 홍익원 의원이 전해드릴게요. KBS